네, 안녕하세요. 가공백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양배추 녹즙 효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면허증도 없는 사람이고 완전 100% 돌팔입니다만은 우리나라 시중에 돌팔이 의사보다는 그래도 조금 또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또 과거에 제약회사에 근무한 이력도 있고 해서 제가 직접 체험한 양배추 녹즙 효능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제 과거 젊었을 때 식사를 정상적인 시간에 하지를 못해서 위장병이 생겼습니다. 그 위장병 증세가 바늘로 위를 콕콕 찌르는 듯한 그러한 증세가 있었는데 이 양배추 녹즙을 정확하게 15일 동안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여기에 보시는 이 양배추를 갈아 먹고 완치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재발을 하지 않는 그러한 실질적 경험의 그런 경험담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양배추 녹즙이 과연 얼마나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 약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이 약약은 식품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먼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 자, 두 번째 것은 위궤양을 치료를 하는 그런 효능 효과가 있습니다. 뭐 시중에도 많이 알려져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리라 이렇게 믿어집니다. 세 번째 가서는 항암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. 즉 암세포가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암세포가 우리 몸속에서 자란다 할지라도 그 암세포가 더 이상 증식이 잘 되지 않게끔 그런 억제를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 번째 가서는 미를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양배추에는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자, 다섯 번째로는 헬리코박터균을 제거를 하는데요. 헬리코 이 박터균이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 위장병을 일으키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균입니다. 그래서 이 양배추 녹즙을 갈아서 드셨을 경우에 이 헬리코박터균을 제거를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장병에서 해방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. 자, 그리고 이 양배추는 세계 3대 장수식품으로서 노화를 억제하는 그런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. 자, 이게 일곱 번째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. 우리가 이 가정에서 양배추를 뜨거운 물에 삶아서 이제 쌈을 싸서 드시는 그런 국민들이 상당수 많은데요. 이 양배추는 100도씨 즉 뜨거운 물로 끓여서 가열을 시키게 되면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. 자, 그것은 비타민 성분, 미네랄 성분, 칼륨 성분이 모두 증발이 되기 때문입니다. 즉, 이 세 가지 성분이 없어지는 그런 거죠.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이 양배추 고유의 성분을 다 잃어버린다.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절대 100도씨 이상으로 가열을 시키지 말고 50도 미만 또는 50도 이하의 온도로 가열을 해서 양배추를 드셔야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녹즙기는 이제 제가 항상 사용했던 이 골동품인데요. 상당히 오래됐습니다. 거의 뭐 제 기억으로 뭐 20년 가까이 된 그런 이 녹즙기인데요. 지금도 뭐 고장도 없이 이 모든 녹즙이 아주 잘 갈아져서 잘 애용을 하고 있는 그런 제한테는 아주 큰 그 보물 같은 녹즙기인데요.
이 녹즙기를 이용해서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양배추를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갈아놨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는 이 양배추가 이렇게 있는데 위에 보시는 이것은 이제 섬유질 성분이 많은 양배추 찌꺼기입니다. 이게 이제 섬유질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제 변비에도 좋고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이게 보이시는 이 녹즙을 이 맥주잔으로 이렇게 약 8홉 9홉 정도를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상태에서 하루에 한 번씩만 이 맥주잔으로 한 잔씩 원샷으로 드시게 되면은 제 과거 사례를 볼 때 약 보름 정도 그러니까 2주 정도만 갈아서 드시게 되면 위장병이 깨끗하게 완치가 될 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 현대 사이에서 우리 국민이 위암도 많이 걸리고 또 대장암으로 사망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 양배추를 갈아서 드심으로써 해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은 양배추에 대해서 말씀 올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